학교에서 원하지 않게 과 대표를 하고 있어요. 과에 개념 없는 애들이 많아서 요새 힘드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만약에 과 대표다. 근데 개념 없는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그건 과 대표로서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걸 못할 것 같으면 과 대표를 그만두던가. 아니면 근데 그건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인이 원하지 않게 과 대표가 되지 않았어야 되는 게 먼저야. 뭐 과대표를 시켰을 때 정말 자기가 못할 것 같으면 강력하게 거부를 했어야 되는 거고, 과대표를 어떻게 뽑는지 모르겠지만 거부를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원치 않게 반강제적으로 과대표가 됐어. 근데 하기 싫은 일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또 나를 짜증나게 하잖아. 그러면 과대표라는 거를 하는 동안에는 일단은 참을 수밖에 없어. 일단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하는 게 아니고 남이 원하지 않는 일은 시키는 게 아니야.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아니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미 된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냥 무시하던가, 그냥 니네들이 무개념한 짓 하든가 말든가, 나는 어차피 내가 하고 싶은 과 대표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과가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난 신경 안 쓰고 책임 없다, 이렇게 나가던가. 아니면 그래도 내가 일단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일단 내가 봤을 때 속상해 한다는 거는 뭔가 책임감을 가졌단 얘기거든. 속상해 한다는 거는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또 어떤 나중에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내가 과대표 하기 싫어서 했는데 막상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지휘하고 통솔 해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앞으로는, 이렇게 어떤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거. 근데 일단은 제일 첫 단추부터가 잘못 끼어진 거예요. 그거는 본인도 강력하게 거부하지 못한 본인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지금 고민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는 저런 모습을 볼 때마다 더 느껴. 남이 하기 싫다는 일 억지로 시키면 안 돼. 그러니까 남한테 그런 일을 시키는 거는 진짜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타의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정말 힘들어요. 타의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힘들어도 누구 탓도 못해. 내가 어쨌든 하겠다고 한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 난 절대로 정말 비추야.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해도 하다 보면 현실에 부딪히면 힘든 게 힘든데, 남이 하라 그래서 억지로 하면은 그게 얼마나 불만이야. 이거 막 누구 원망하지도 못하는 거야. 막 그게 딴 데 가서 푸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힘내세요. 아무튼 일단 지금 맡으셨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가시던가, 어느 정도 일정 책임감을 느끼신다면, 개념 없이 하는 사람들한테 따끔하게 한마디씩 해보세요. 누구한테 그런 얘기 한번 해보는 것도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딱 그냥 용기 내서 딱 물꼬를 트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할 말을 더 잘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할 수도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어. 내 성격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 사람 성격이 뭐 잘 변하지 않는다곤 하지만, 뭐 예를 들어 저는 남한테 싫은 소리를 못하겠어요, 거절을 잘 못하겠어요, 이게 고민인 사람들이 있잖아.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그게 되게 고민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고민이란 얘기는 뭐냐면, 거절하지 못하고 싫은 소리 못하고 옳은 말 하는 거를 내가 옳은 말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싫은 거야. 싫은 거니까 그런 것도 또 그런 기회에 한 번씩 해보세요. 어쨌든 그게 나중에 본인한테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컨셉을 잡아. 오늘부터 컨셉을 잡고 내가 내일부터 이제 과대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갈 건지를 딱 정해요. 그리고 싸움이 되면 싸우세요. 싸우는 거는 별로 무서운 게 아니야. 싸울 수도 있는 거야, 사람이. 그런 것도 해봐야 돼. 난 그런 것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살면서 정말 싸울 일이 너무 많아. 지금 대학생인 것 같은데 지금 싸우는 건 싸우는 것도 아니야. 근데 지금 많이 한번 맷집을 키워봐봐.